오늘은 간제미 초무침 식사예요. 간제미는 홍어과에 속한데요. 간제미가 좀 큰 것은 뼈가 세니까, 살이 두꺼운 대신에 뼈가 세니까 살만 발라서 좀 무하고 간제미 살하고 같이 해서 식초에 설탕 식초 새콤달콤하게 재놨다가 거질에 꼭 짜가지고 이렇게 양념 초고추장 양념 이렇게 해서 무치면 돼요. 거기다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생미역을 같이 넣어서 칼슘이 풍부한 이 간제미는 엄청 건강에 좋아요. 이쪽 지역에 내가 10년 전에 귀촌할 때 이쪽 지역에 80 넘은 노인들도 무릎이 멀쩡하고 장사를 하는 거 보고 내가 놀랐어요. 내가 65세 때 여기 저기 귀촌을 했을 때인데 나는 서울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뭐 무릎에 물도 빼고 아주 고통스러웠는데 지팡이도 짚어야 되고 여기 와서 다 났어요. 이 간제미가 그렇게 뼈채 먹어도 좋고 이제 살을 발라서 이게 작은 것은 뼈채 먹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좀 두꺼운 것은 뼈는 이제 이렇게 국을 끓여요. 미역 넣어서. 그러니까 건강에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건강에 좋고 여기 귀리밥이죠. 우리가 농사지은 옥수수, 찰옥수수를 넣어서 귀리가 톡톡 이렇게 씹히는 맛도 아주 일품이에요. 그 귀리는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가죠. 굉장히 건강에 좋은 오늘 아침 식단. 이건 우리 밭에서 뽑아서 담은 김장김치예요. 소고기도 다져넣고 아주 깊은 맛이 나는 김치입니다. 이 간제미 미역 초무침을 밭에서 뽑은 무랑 같이 절여서 만든 식사네요. 건강한 오늘 식사예요.